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가 관심이 많은 돈이 들어오는 소품,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죠? 봄이 되면 굉장히 설레이지 않나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게 되고, 활동력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봄이 오면 봄맞이 대청소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봄맞이 특집으로 집안의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래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대가로 알려진 김승우님의 저서 사는 곳이 운명이다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제가 사는 곳이 운명이다로 다시 김승우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땅과 같은 이런 터는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내가 어디 터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이사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이 안 풀리시거나 또는 일이 더잘 풀리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고 삼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 풍수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현관입니다. 그 이유는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현관은 언제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가급적 조명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문을 열자마자 방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관과 방이 직통으로 연결되면 거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편안하게 쉴수 없다. 현관에 신치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 자전거나 우산꽂이, 골프 가방 같은 물품이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제가 그전에는 신발을 막몇 개씩 꺼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깨끗하게 항상 신발은 싹 넣어놓고 바닥도 열심히 닦아요. 빤딱빤딱하게. 신발장 내부 역시 버릴 것은 버리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쓴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되거나 안 신는 신발들은 또싹 정리를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냥 한번 시도를 했는데 훨씬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한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은 계속 드릴게요. 현관에는 잎이 많은 녹색 식물을 잘 보이게 두면 좋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이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오는 곳에 매트를 깔아놓으면 좋다. 매트는 집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바깥 기운을 정제해주는 뜻이 있어 방을 보호해준다. 단 밝은 색깔의 매트는 색깔의 나쁜 기운을 끌어모을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고상한 색깔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침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실 너무 중요하죠? 침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쉬는 곳입니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좋다. 만약 북쪽으로 두기 어렵다면 서쪽만 피해 방향을 선택한다. 서쪽은 피해야 한다. 제가 이거 보고 바로 핸드폰에 나침반 어플을 다운받아서, 내가 지금 북쪽으로 자고 있나, 서쪽으로 자고 있나, 이걸 막 확인을 했습니다.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침실에서는 안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남편의 기운이 날로 쌓여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놓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내용은요, 다른 데서도 봤어요. 30cm 정도라도 띄어 놓아야 한다. 침대가 벽에 밀착되어 있으면 영혼이 눌리는 느낌을 받는다. 침실의 층고나 커튼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밝은 색깔을 피한다. 침실은 영혼을 보호하고 제대로 휴식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침대 머리 모양이 매우 다양한데 가급적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것이 좋다. 웅장한 느낌이 나면 좋은데 이는 그곳에서 자는 사람에게 권력이나 권위를 가져다 준다. 침실에 전자제품을 두면 기의 흐름을 노동시킨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한다면 침대로부터 가능한 먼 곳에 놓는다. 이런 어떤 풍수를 떠나서 핸드폰을 실제로 만지다가 자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라도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실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경우 화장실 문은 열려면 열고 닫으라면 확실하게 닫는다. 애매하게 반쯤만 열어두면 안 된다. 약간만 신경을 안 써도 반만 열어두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거실인데요.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화목하게 소통하는 곳이에요. 소파는 크기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피한다. 그리고 커튼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행운이 새어나간다. 베란다를 확장한 아파트 거실의 경우에는 벽을 허물어낸 자리에 줄기와 잎이 무성한 화분을 걸어두면 좋다. 안 쓰는 물건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수납의 기본이다. 항상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거실에는 꽃을 놔도 좋은데요. 침실에 꽃을 넣으면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거실은 품격이 중요하다. 아기자기하고 자잘한 소품들보다는 고풍스러운 것이 좋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여기서 좋다는 풍수를 저희 부모님 댁은 이걸 다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작 풍수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고 저는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못 지키고 살고 있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화장실은요. 조명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어지러운 욕실 용품은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게 정리해야 하고요. 화장실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라 지저분해지기 쉬우므로 환기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덮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잘 덮어놓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가 관심이 많은 돈이 들어오는 소품.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방을 압도할 만큼 크면 아주 나쁘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 나무, 돌, 고급 술, 책과 책장, 동양화, 서예 작품 등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 저희 부모님 댁에는 오래된 물건, 나무, 돌, 고급 술, 책과 책장, 동양화 이게 다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부모님 댁에 있는 그 동양화들 다 떼어놓으려고 했잖아요. 돌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돌이랑 고급 술도 다 집에 들고 올 뻔했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 좋은 도마, 식칼, 보석, 금, 카펫 등도 좋다. 여러분 사실 풍수라는 걸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냥 봄맞이 대청소를 한번 싹 하면서 뭔가 마음을 재정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봄에는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정비하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따뜻한 봄 만끽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